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사태의 해결책은 현재까지는 어제 방송을 윤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분들은 현재까지는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현재 의료 사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 자신도 여러분들 의료 분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이런 책을 쓰고 연구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현상 의료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문헌을 읽고 인터뷰를 있게 보게 되면은 어렴풋이나마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 주소 현재 의사를 하고 계시는 현재 의사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여러분들 대내외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 한 2, 3주 전에 한번. 전체 소개했고,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니까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 그분 소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된 글부터 소개합니다. 복귀한 전공이 수보다 사직하는 교수 수가 더 많은 게 팩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 개원의들이 암을 여러분들 의심받은 환자가 있으면 전문을 시키지 않습니까? 3차 대학병원을 가셔가지고 MRI라든지 CT를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암이 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최종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줄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3차 진료기관이죠. 거기에 이런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그만두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름들 대형 병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겠습니까? 순천항 대학병원 응급실에 올 수도 은 우리할 케이스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정원 증가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집단입니다. 지금 이 주수호 선생의 주장은. 천안 순천항 병원의 응급실이 스탑이란 것은 이미 대학 병원이 흔들리는 거다. 9명 이상으로 돌려야 될 응급실이 전공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섯 명을 돌렸는데 다섯 명의 전문의 가운데 두 분이 그만두면서 셧다운이 됐다 이 야기죠. 그 이야기는 전문의들이 그만 둔다는 겁니다. 이 주수 호 의사분께서 이 순천항 대학 응급실 올스톱은 정말 우려할 만한 케이스라는 거죠.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의료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 테니까 이게 전공이 사직 장기와 전문의도 대거 이탈, 1451명 사직서 제출 대학병원 이런 전문의들이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요. 전문의 400명의 값싼 고퀄리티의 전공이 400명인 병원은 전공이 노동자 중심의 병원이고 전문의 1200명의 수련이 400명의 구성이 전문의 전문병원이며 전문의 400명의 수련이 40명 PA 간호사 1200명의 병원은 PA중심병원이라는 겁니다. 미래 전문의는 땅 파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소 선생의 주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인턴이 있어야 전공의가 있게 되고 전공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문의가 배출되는 게 아니냐. 정부가 전문의 병원을 하겠다는데, 그럼 전문의 병원인데 전공이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이야기인 거죠. 여기 한 분이 현직 의사분 같은데, 의사 알기를 발톱 때만큼 아는 사회의 건강 상태는 말 그대로 암흑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없이 간호사나 한의사나 기타 파라메디칼을 알아서 잘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현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야기하는 전문의 병원이라는 것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되지만 현재 수가 체제를 가지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수가를 정상화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전문의가 나올 수 있는 전공의들의 그런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지야 궁극적으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될수 있는 거지. 전공이 없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어떻게 될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의 채용을 늘려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계획을 하라니까 전공이 90% 이상을 내쫓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문일도 네모라서, 이 네모인 게 아니고 전문의들이 그냥 과로에 지쳐서 나가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특기였던 통계 조작과 뭐 20보, 100보고 윤정부의 의료 농담과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분명히 필수 의료 인력을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필수 의료과 이름 전공의들은다 잘렸고 필수 의료과 이름 전문의들이다 사태, 줄사태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책이란 것이 아무리 선한 의지에 출발했더라도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윤정부의 의료계획이란 것은 뭡니까? 100% 실패한 의료계획이 된 겁니다. 왜?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들이 그만두버리고 네.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들이 뭐죠? 예, 네. 줄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러면 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앞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윤 정부 의료 분야 최대 치적 중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응급실이 소멸되면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질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모두 표현하면 소아청소년과 오픈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한 주소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다 뭡니까?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체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동원하게 되면 현상의 결과가 뭐고 원인이 뭔가만 정직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과를 뭡니까? 호, 호도하고 원인을 호도하니까 거짓말하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는 가하고 필수 의료 인력이 여러분들 학충하는 가하고 지방 의료 인력이 학충한 게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엮어가지고 예? 인프선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면 아웃풋은 필수 의료인력이 확충되고 지방의료인력이 확충된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의 역거가 이런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뭐 본인들이 믿고 싶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다음에 터지겠죠. 이건 선거 문제와 달라 가지고 수술 못 받고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다 교육의 문제하고 귀결되는 겁니다.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뭐가 투입되니까 아웃풋이 나오고. 이러 그러니까 교육에 다 그걸 배우자 논리적 사고라는 게딴게 게 아닙니까? 예,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 현상을 누가 일으켰냐? 이렇게 파악하는 게,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해가 지금 이런,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소청가 오픈월이랑 기본적으로 낮은 수가가 밀접하게 연결된 거고, 응급실 뺑뺑이는 이런들 돈이 안 되니까 응급실 인력을 채용을 많이 안한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때려 뽑아서 낙수 효과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나면 다 채워질 것이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나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의 뭐,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을. 선거에서 한 번쯤은 봤고, 예,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의로 문제만 분격하겠지만 예,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의로 문제가 하나 또 이런 별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 선거하게 앞면이면 의로가 뒷면인 겁니다. 그두 개지를 이런들 통합해서 봐야 대한민국의 실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선거는 내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의로만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선거를 보고 의로를 보게 되면 이 나라의 현주소와 미래가 그대로 뭡니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의대생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10분당 여러분 5명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자동차 공장에 10분당 여러분들 자동차를 10대씩 만들어야 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 역시가 기성세대지만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여러분들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한덕수 여러 총리나, 윤대통령이나, 같은 연배인 저나, 그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합니다. 다들, 아참, 이런 북망상으로 이런 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손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악질적인 일을 하냐 이야기죠. 의대생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 겁니까? 그럼 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출시해야 되니까. 나는 출세해야 되니까 다 지금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 차관이 모르겠습니까? 다알 겁니다. 행정고시 나오고 이러면 한 3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했으면 현재 의료 문제를 대부분 다알 거죠. 그렇지만 왜 이러면 계속 거짓말합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그 놈의 출세 때문에 이러 나라가 망할 겁니다. 윤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지금 정도는. 근데 왜 밀어붙이겠습니까? 아, 출세해야 되니까. 한덕수 씨름 총리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이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그 놈의 출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놈의 출세 때문에. 출세 때문에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출세 때문에 이러면 후손들의 앞날의 이름 다 대모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를 비롯해 가지고 기승세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부터 의료사태부터 시작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본인들 출시하려고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 그냥 후손들의 앞날의 뭡니까? 대모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다냐 우리는 해쳐먹고 가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mj 세대가 여러분들 다할 겁니다. 저 인간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말빨이 안 먹히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얘기 나오네요. 정권의 아부하느라 의대 교수들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정원에 앞장서서 찬성한 결과에 대해 자진 사태로 용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회가 완전히 맛이 안간 거는 한양대 여러분들 병원장께서 2월 29일 사직 처리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직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가. 그러나 9월달에 모집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카톨릭 러분들 의대 교수분들이나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이나. 고려대 의대 교수 분들이 마지막까지 뭐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못 지켜가지고 충남 천안의 여러분들 순천항병원의 병원장이 원칙대로 2월 29일 날, 2월 29일 날 여러분들 사표 처리하는 것까지 빌빌거려가지고 정부의 명령을 받을 정도니까 다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나는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물론.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조직을 끌어가야 되니까 비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다 비급하고 소심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이 보시죠 전문의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 입원 대기 시간, 수술 대기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국 평균에 도달하면 그 다음은 회피 가능 사망률, 영아 사망률, 평균 수명도. oecd 평균으로 후퇴할 겁니다.윤정부의 전혀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의로 분야에서 뉴노멀 상태, 이른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기준의 평균 의로의 모습이란 겁니다.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대한민국 의로에서 영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해피 가능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름들예 낮고 평균 수명이 현저히 높은 이유가 뭐냐? 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들,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의대를 갖고 박세에 돌렸고 의학 교육이름 퀄리티가 유지가 됐고 예. 그걸 유지하한 노력들이름 있었고 그래서 이름들 그렇게 수혜를 받은 겁니다. 국민 전부가 아이고 한국사람이 유전자가 특별한 이름도 오래 사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름 사는 지인들하고 한국에 사는 지인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암이 이름들 발병하고 난 다음에 암 수술 이후에 살아남은 확률이 경험적으로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 높은 겁니다. 암 수술 이후에. 그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의 의료수, 의료기술이라는 것이 천장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싼 병원에 가겠죠. 그거를 생각을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주소 선생께서 OECD 평균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꼭 일어나고 나서 알느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지우는 모양이에요. <laughs> 참. 네. 별것 지울 만한 글이 아닌데. 아무튼 간에 뭐다 비, 많이 비, 다는 아니고 비겁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자기는 잘 살아야 되니까 네. 자기 새끼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 세대들 자기 자식 세대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이럼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금쪽처럼 저럼들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식들 세대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세대가 죽든 살든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연배의 소위 기성세대들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이러면 휘두른 사람들의 그 기성세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무슨 판단 내리냐? 너무 비겁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 들는 금쪽같이 생각하지만, 자식 세대는 하나도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불합리, 온갖 종류의 비합리, 온갖 종류의 불법, 온갖 종류의 부정의를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예?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3천명이 타던 배에 4,500명 5천명을 태웠습니다.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배가 이미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배몇명 태울지나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떠난 배를 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뻔히 가라앉을 배를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됩니다. 지금 윤정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이미 발표했으니까 할수 없고, 2026년부터 협의해서 한 결정해 봅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건데, 에? 배가 이미 출발했으니까 할수 없고, 다음 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웃기게 여기겠습니까?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발이 통하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을 100번 외쳐도 전공위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실내는 땅에 꺼졌고 이미 기성세대 이름들 배속까지다 보여준 겁니다. 인턴과 전공위가 1년에 전문위를 대체해서 벌어주는 인건비가 약 6조 정도 됩니다. 전공위 한명이 전문위 두명 이상의 근로시간을 합니다. 게다가 전공의와 근무 시간은 건 전문의들이 절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간됩니다 인턴과 전공의 1인당 연간 전문의를 대체해 절약해 주는 인건비가 3억 원은 될 겁니다. 인턴과 전공이 2만에 1인당 3억 원을 곱하게 되면 6조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은 대한민국의 젊은 인턴과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현재 낮은 수가의 이름들, 가혹한 근무 환경에서 수련의여 이름들, 대가로서 6조 정도를 선물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럼 그 6조원 정도를 예, 확보해야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는 겁니다. 6조원에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술를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알수 있는 일이죠. 젊은이들의 혈기에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할수 없고 2026년부터 생각해 보자. 어제 동아일보의 한 부장께서는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이라도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합리적이면 고치야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이야기죠. 도대체 교육들을 그렇게 받아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나 1도 없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관료들 무너진 의료체계의 비합리적 정책을 젊은 의대생과 전공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명 아들을 모두 다 의사로 만드신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들 형제가 모두 의사입니다. 이제 몇 명을 뽑든 상관없는 그런 개원이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이야기를 할거아니까 본인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답니다. 의료체제가 다 무너져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망가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힘든 필수과 전공이를 하겠습니까?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습니다. 전공과정이 피와 살을 깎아 먹는데도 모르고 배아파하고 모욕주고 우리 손자들은 의사를 안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단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대 할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깨어있는 의사분들은 우리가 정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가 되면 고치 줄 의사가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뭐 전혀 생각 못할 겁니다. 늘해 봤듯이 의사들은 항상 조기 암 진단과 이런 수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를한 겁니다. 이거만큼 여러분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경각에 달린 일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일처럼 왜 공박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의로 문제에 많은 부분을 하려 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